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의 하루를 마치고 도루묵 양미리 축제 오늘부터 시작이어서 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이거 뭐냐, 어린이 바이킹인데 무서워 보인다. 타고 싶지 않다. 굉장히 큰 축제래요, 매년 하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지금 품바 공연도 하나 봐요. 진짜 종합예술인이죠, 품바. 그리고 오다가 배고파서 저 이거 번데기 몇십 년 만에 먹는지 모르겠어요. 번데기로 우선은 요기를 하고, 보니까 도루묵 양미리 축제인데 별의별 거 다 팔아요. 막 군밤 팔고, 금도 팔아, 금. 금 팔아, 금. 그리고 막 10원빵 팔고, 석류주 팔고, 제가 금 판다니까? 그러니까 안 파는 게 없어. 지금 도루묵 양미리 축제가 아니라 그냥 속초 축제 같아요. 속초에 있는 모든 생활용품도 팔고. 우선 저녁을 먹어야 돼서 좀 요기를 하고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되게 뭔가 많아요. 우와 이거 추억의 뽑기다. 완전 이 옛날 선물비를 드릴까요? 뭐 그렇지, 오늘 저녁에 여기 사모하신 짜증 깨세요. 오늘이 첫날이에요. 17일까지 우선 뭐 좀 먹겠습니다. 잠깐, 나 이거 볼래. 칫솔도 있고, 치약도 있고, 파스도 있고. 아, 3만원. 이게 양미리야? 내가 도루묵. 내가 양미리. 아, 도루묵 양미리. 바베큐도 팔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돼지 그림 있는 거 불쌍해. 돼지, 굽는데 돼지 그림 있어. 이것도 맛있겠다. 아니, 그거만 파는 게 아니라 다 팔아요. 다 있어. 다 있어. 없는 게 없어요. 여기 직원이요? 육천 가요, 여기 직원이야? 우리 집 배타야, 우리 집 배타. 사장님, 사장님, 앞으로 와요. 다 팔아요. 이거는 가짜지. 뭐야? 우리도 앉자. 우와, 이렇게 많은 음식을 팔아. 우리 이거 끝날 때까지 계속 와서 먹으면 되겠다. 혹시 우리 여기 장떡국밥이 먼저 나왔습니다. 맛이 어때? 그래? 고생했어요. 장례 시장에서 먹는 여기 1등급 받은 게 못 담아주세요. 고생했어. 엔지도 나고, 그치? 맛있네. 조금만 알아봐. 맛있어. 자기요. 지금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도루묵 양미리 시켰는데 하도 안 나와서 지금 짝꿍이 찾으러 갔어요. 안 줘, 생선을.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양미리.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짝꿍 지금 화장실 갔어요. 이건 도루묵. 알이 엄청 많네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이게 35,000원이에요. 짝꿍이 돌아왔어요. 그냥 먹는 거야, 그렇게 알을? 알이 완전히 꽉 차 있어. 근데 나 이거 조금 징그럽게 생긴 것 같은데. 먹어봐. 그냥 이게 도루묵, 이게 양미리. 너무 많아. 뼈째 씹어드심.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나옵니다. 이게 재밌어요. 천장에 매달린 휴지. 저는 강매의 달인.
사람 진짜 많아요. 저희 자리 비켜주고 감사할걸요. 대강반에 안 해주고 간대 그냥. 아니 요거 눈동주 하나, 국밥 하나, 양미리 하나. 35,000원, 45,000원, 55,000원.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가도 모를 정도 정신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런 꼬치 하나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꼬치랑 옥식이랑 해갖고 10,000원이잖아. 너무 비싸다. 아까 그 소세지 꼬치 하나랑 옥수수 두 개. 근데 옥수수가 맛이 없었어. 근데 10,000원이었대. 저쪽 구경했어, 옆에 가보자. 그래? 저 구경했잖아. 저 옆에 구경 안 했어. 내가 찍었나? 와, 진짜 정신없다. 그리고 저 품바 가수 강매 달인. 아, 굽는 거네, 기름 없이. 옛날 없다. 여기는 그러니까 양미리 도루묵 주제인데 별의별 거 다 팔아. 꿀. 아니 저 뭐냐? 서울에 되게 유명한 저렇게 꿀 파는 아저씨가 있는데 온 몸에 자기 몸에 막 벌들이 붙어 있어. 그게 막 크게 사진으로 있어. 그거 볼 때마다 웃겼는데. 뭐야? 인삼튀김 먹고 힘낼래? 아. 자, 이거 벌꿀 아이스크림 먹고 실망함. 하물며 신발도 팔아. 도루묵 양미리 축제는 아 저거 침대도 팔아. 침대도 팔고. 자 여기서 베개 봐 베개. 아프지 말랍니다. 근데 아랍 대추 야차. 아랍 대추 야차. 어? 대추래. 패스츄리 오징어 먹어보자. 자기 오징어 좋아하잖아. 나도 좋아하는데. 와 인기 폭발. 10,000원이었어. 난 5,000원이도 안 살 건데 저거. 뭘? 아 이거 항상 공연하시는 분 알파카. 아 이거 한마디로 진짜. 차라리 이게 낫지. 도루묵 양미리 축제인데 팔 거 다 팝니다. 커피도 팔고 침대도 팔고 신발도 팔고. 재밌다. 도루묵찌개 35,000원. 도루묵찌개를 먹어야 돼. 아 그래? 그러면은 다음엔 도루묵찌개 먹으러 와야겠다. 전화할게. 할래? 근데 인형이 갖고 싶은 인형이었어. 그러니까 상품이 좀 별로야. 아 이게 양미리구나. 어 또 놀리는 거다. 아 저 왜 침대 타봐라 그냥. 칵테일 약 올리는데. 이쪽이 조용하고 좋네. 네 다녀오세요. 아 이게 그 배마다 그렇게 있네. 우리 아까 저기 있는 데는 뭐야? 되게 컸잖아. 자기는 몰라? 어묵도 팔고. 배고파? 먹고 싶어. 배부른데 계속 먹으려고. 10일 넘게 하는데 다른 종류로 하나씩 먹으면 되지. 야, 휴게소에서 파는 것도 다 팔아요. 떡볶이도 팔고 회오리 감자도 팔고. 아까 그 호떡 먹어보고 싶어. 옛날 호떡. 그래?
먹어봐. 그거는 기름에 튀긴 게 아니라 궁금하면 먹어봐. 한 거. 여기 1,000원 싸네. 저기 여기가 훨씬 싸네. 저쪽보다. 이런 거 맛있어? 야채칩? 모자도 팔고. 자판에 그냥 시장이 여기로 온 거네. 옛날에 우리 아빠가 과자 이런 거 사오면 진짜 화났었는데. 진짜 화났어. 왜 이런 거 사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서 먹었는데 다음에는 이 옆라인에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싸. 근데 이건 궁금하다. 이거 맛있을 것 같아. 통돼지 바베큐는 맛없을 수가 없다. 호떡 먹으러 가는 거야? 맞아. 건스나이퍼 할래? 양주 따줘. 여기 상품 좀 괜찮네. 인형보단 낫다. 아 사실 오 춘식이다. 춘식이가 있네. 이거 바로 입으면 할머니 되는 거야. 얘는 머리가 왜 이렇게 크냐? 머리가 제일 크네. 머리. 이게 5,000원인데 아까 그러게 5,000원이면 너무하다. 여기다 여기. 기다리셔야 돼요. 예. 한참 기다리세요. 예. 한참. 예. 한참 기다려야지 맛있는 거 먹을라. 배부르다면서 또 어묵을 드시는. 그러면 알 도루묵탕? 그거 먹어보자. 여기는 제일 큰데 정신이 한 개도 없어. 다음엔 저 옆라인에서 알 도루묵탕 먹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기름 없이 튀긴 전통 호떡. 되게 인상 좋은 사장님한테 샀어요. 2,000원이었나? 2,500원이었나? 하나 2,500원. 다섯 개 3만 원. 얘 도루묵이지. 양미리는 도루묵은. 근데 도루묵 솔직히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3만원이라고 하고서는 우리 35,000원이었는데? 섞어줘서 그런가? 되게 달다 이거. 달다. 겨울엔 군밤이죠. 나중에 뭐가 지금 배불러서 안 들어와. 봐봐, 신기한 게 잡아봐, 자기야. 금 바로 금. 아까 저 군밤은 다 금목걸이에 오신다니까? 진짜 금인가? 이런 거 하면은 바로 그거라고. 바로 형님 된다고. 어린이 바이킹이지만 상당히 무서워 보이는. 엄청 무서워 보여, 이거. 꽤 많이 올라감. 그리고 빨라. 쟤 되게 담력 장난 아닌데? 소리도 안 질러. 대단한 아이야. 1일차 양미리 도루묵 축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저녁을 그래도 든든하게 먹었어요. 다음에 다른 거 먹어야지. 안녕. 저희는 동동주를 마셨기 때문에 걸어가고 있어요. 흰둥이를 두고 처음 걷는데요. 맨날 차로 다녀서 저는 한 세 번 정도 걸었었거든요. 근데 밤에는 걸은 적 없어요. 나도 밤에는 처음이다. 아니다, 한 번 있다. 그때 이사님들하고 순대국밥 먹으려고. 너무 예뻐. 너무 아름다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틀차 도루묵 양미리 축제 왔습니다. 생활용품 파는 데 왔어요. 신기한 게 많아서 왔어요. 역시 여기는, 이게 제가 옛날에 USB로 제작하는 거 되게 비싸거든요. 앨범 뜯으면 당연히 사야지. 누가 뜯어? 난 이제 나훈아의 위대함을 알게 됐어. 친환경 수세미 살래? 1,000원인데? 다이소도 1,000원이야. 그래, 그러니까 지금 온 김에 수박 씨 빠졌다고 자기가 바꿔 한다고 했잖아.
이런 장갑은 언제 끼는 거야? 운전할 때 내가 얘기했잖아. 아줌마들 저런 장갑 끼고 이렇게 운전한다고. 뭐야 이게? 용돈 봉투. 아, 근데 이거 5만 원짜리 용돈 봉투하고 만 원 넣어놔. 그럼 진짜 화나겠다. 사랑의 회초리. 헐. 이거 뭐야? 두 개의 짭퉁을 붙였네. 두 개의 짭퉁. 이미테이션 모자. 이미 어? 내려놔. 응? 내려놔. 아니 궁금해서 자기 봐주려고 했지. 관상. 산삼 파스 붙일래? 이거 놀부 주걱이다. 근데 여기가 그렇게 싼 것 같진 않아요. 다이소가 훨씬 싼. 여기는 신기한 게 칼이 굉장히 많아요. 납도 많고. 찌그러졌어. 벌써 찌그러졌어 얘. 여기 생활용품점인데 무기가 참 많네. 어제랑 다른 분이에요. 냉동을 해동해서 불로 구우는 거겠지? 우린 사실 군밤을 사러 왔어요. 엄마다! 아, 이거 우리 아가씨는 뭐 은행 근데 그거는 뭐예요? 카메라야. 오, 요즘 카메라 벌써 메라노? 네, 은행. 제가 군밤 산다며? 어, 밤도 하나 제 만원짜리. 밤은 어떤 거 드릴 거예요? 여기 소자 여기 대자. 소? 아니 대. 방금 은행을 샀는데 이게 5,000원이거든요. 근데 옆에 어떤 꼬마애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를 왜 굳이 사냐고 그래서 약간 흔들렸어. 그래도 어쩌겠어. 샀으니 맛있게 먹어야지. 이거는 10,000원이었어 대자. 좀 비싸 여기 지금 다. 오늘도 농락당하는 어린이. 이틀째 행사에 가서 택시를 혼자 운전하고 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작업실에만 있다가 좀 답답해서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옥상으로 올라오면 여기 작업실 위치가 너무 좋아서 한눈에 다 보여요. 여기 호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11월 15일인데 초가을 날씨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그러는 것 같던데 이게 기온 이상이죠. 지구가 멸망하는 건 아닌지. 왜 갑자기 지금 저기 아래 보이는 게 양미리 축제입니다. 도루묵 양미리 축제. 요번 주 일요일까지 하는데 마무리할 때 가야죠. 아직 도루묵 탕을 안 먹어봤어요. 그리고 양미리도 더 바짝 구운 거로 한번 먹고 싶어요. 양미리 맛있었거든요. 여기는 청초오고 저기는 설악대교 등 설악대교랑 금강대교랑 등대수욕장입니다. 정말. 그리고 오늘 좀 흐려서 설악산이 안 보이는데 원래 되게 잘 보여요. 그리고 국화축제를 지금 저기서 하고 있는데 내일 가보려고요. 저희가 엑스포 광장인데 엑스포타워고 내일 저한테 음악 배우는 친구가 공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응원해 주려고요. 가서.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 저기 엑스포 광장에서 그 공연이 있어요. 청소년 공연이 있어서 한번 응원차도 가보려고요. 그리고 물속에 있던 짜니와 레오가 건져졌어요. 국화축제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한다고 해서 왔는데 많이 시들었네. 어? 그러니까 많이 시들었네. 우리가 늦게 왔나 봐. 이거 일찍 했거든. 어, 걔네도 생명을 다한 거지. 속초는 선물입니다. 전 여기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소녀상이 멋있게 있어요. 여기 청초 가는 길. 당신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다 국화로 조성을 한 거네. 그게 국화축제고. 네, 우리가 좀 늦게 왔네. 이거 한 달 정도 했어. 밤에 오면 여기 불 켜지고 시든 거 잘 안 보이겠네. 물에서 건져진 짜니 말해요. 짜니 말해요. 귀엽다. 얘도 불 들어오겠다. 저녁에 한번 다시 와야겠다. 5시 반에면은 여기 어두워져. 아. 와, 카메라 총. 카메라 총? 아, 저거? 진짜 뭐 무슨 사진전 있나? 국가들이 많이 졌네. 여기는 청초입니다. 청초 유원지인데, 어! 오리들이 많이 남아있네. 오리 축제들. 아니, 오리 축제래. 오리 가족. 저기는 요트 타는 데예요. 나중에 타야지. 아직 못 탔음. 여기 해가 지면은 조명이 켜져서 진짜 예쁘거든요. 공연 구경하고 와서 한 번 더 와야겠다. 그리고 이 옆에는 또 알도르묵 양미리 축제 내일까지 하고요. 국화 축제도 내일까지 하고. 아니야, 오늘 비 안 와. 구름이 점점 오고 있는데. 근데 내일 온다고 했어. 내일 한 40%? 이걸 왜 먹어? 근데 먹고 싶게 생기긴 했네. 행복이래요, 강아지들한테 이거 주는 거. 맛있는가부터야. 간식 하나에 주인을 버리고. 어, 그러게. 그러네. 짜니와 레오 앞에 사진 찍어줄까? 자기 찍어줄게. 우리 지금 속초 내장산 단풍나무길. 아, 정읍시장에서 이거를 선물로 줬대. 그러니까 자매도시래, 속초시장과 정읍시장. 근데 전 시장 이름이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철수야. 명인은 어딨어? 글쎄, 오늘 11월 16일인데 이렇게 낙엽이 이제야 막 발표야. 핑크색 국화. KTX 속초 곧 들어온다고 하네요. KTX 속초. 응? 누구야? 이게 무슨 짓이야? 야, 끝내. 아, 개코가 아니라서 잘 못 찾아요. 아이고, 맛있네. 아이고, 방건이 하나 먹었어. 아이고, 맛있네. 아, 야, 아이, 너? 아이고, 야, 아이, 진짜. 엄마 그렇게 키웠어? 빨리 와. 잘 먹었다. 감사합니다. 잘 가. 너 주인을 바꿀 거야? 공연이 시작되었네요. 어디 어디? 아니야, 엔지니어야. 조명하는. 저기 있으면 안 되지. 저 옆에 대기실에서 나와야지. 청소년들이 하는 문화 축제인데 MC도 그런 거. 서울 고등학교 MC 태양입니다. 와. 자,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가 메인이 아니니까 저희는 저희가 메인이 아니었어요? 뒤로 가야겠 같은데? 저기 있네. 당연히 아니죠. 저기 있네. 어디? 저기. 이번 메인은 저희 MC가 아니라 오늘 멋진 무대를 보여줄 찍어줘. 15개의 공연 중입니다. 올라가면 찍어도 되지. 그러면 그 15개의 멋진 공연들을 보기 전에 속초시 청소년 문화의 집. 고맙습니다. 이거 제일 큰 무대인데 장난이고 이렇게 있어. 소리가 작으면 저희가 재미가 없잖아요.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아, 예. 자, 다시 아, 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즐기겠습니다. 2024 속초시 청소년 페스티벌 바라 시작하겠습니다. 참여 잘해. 네, 아주 순조로운 시작이네요. 선생님 첫 번째 무대를 시작하기에 아주 적합한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반응 잘 해놓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겠는데. 첫 번째 공연은 멋진 기타 솔로를 보여줄. 덕분에 재밌게 구경하겠네. 네? 기타 솔로를 보여주신다고요? 이제 큰 행사 시작하셔야죠.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겠다. 박수 한 번으로 코다를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태연아.
아라게 첫 공연을 맡게 된 코달 박찬우라고 하고요. 기타 치고 있잖아. 기타 연주잖아. 청소년은 다 모였다. 다 한번 불러주시나요? 네. 자, 그럼 들어가십니다. 1, 2, 3, 4. 오늘 밤 나란 저달이 가사도 원래 멋있게 바꿨는데 지금 떨려가지고 그대로 못했어. 감사합니다! 와~ 형 잘생겼어요. 저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단 저보다 더 대단한 친구들 많으니까 끝까지 한번 보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함했습니다. 귀엽다. 이렇게 속초는 매주 축제를 합니다. 옆에서 공연 좀 보다가 다시 옆으로 왔습니다. 불이 켜진 거를 다시 보려고요. 그래도 국화축제도 내일까지라고 하니까 여기 항상 예쁘게 잘 해놓거든요. 아이고. 방금 전에 찬우는 실수했다고 내려와서 괜찮아. 원래 첫 무대는 만족할 수가 없어. 근데 앞으로의 무대도 만족할 수 없지. 그게 음악하는 사람의 숙명. 열심이다. 짠이와 레요. 예쁘다. 곧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0분 일찍 공연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는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예쁘네. 와, 오빠가 동생 찍어주는 거야? 나도 저런 오빠 갖고 싶었는데. 찍을 줄 아네, 쟤. 여기 있네. 생겼네. 오빠? 생겼네. 이제 생겼네. 와. 불 들어왔네, 여기. 아. 엘리베이터 올라갔어. 올라가자, 올라가자. 봤어? 누가 타러 가네. 우와. 하는 사람 있네. 올라간 사람 있네. 저기 엑스포 타가. 볼래? 속초 시민들 할인해 준다며. 나도 안 올라가 봤어. 지금 올라간다고? 응. 정말? 포컴파트지. 열려 있잖아. 불 켜져 있으면 열리는 거 아니야? 그래, 가보자. 언제 가겠어 또? 속초 시민 무료야? 아니, 무료 아니지. 할인해주겠지. 아, 그래? 아니면 밝을 때 가든가. 밝을 때 올라가서 해질 때쯤 올라가서 밝은 것도 보고 그때 봐야지. 것인가. 어. 근데 앞에 가보자. 아, 얼마고 뭐 이런 거 보자. 엑스포 타워인데. 엑스포 타워 전망대. 엑스포 타워 전망대. 여기 다음에 갈 거예요. 여기 뮤지엄, 미켈란젤로 뮤지엄. 어른 2,500원, 도민 1,200원. 밑에 써 있잖아. 우리 1,200원. 원래? 밝을 때 보여? 10시. 10시까지네. 올라가면 야경이 보이겠지. 아, 자기 말대로 해질 때 올라가자. 다음에 올라가려고요. 뭐? 이거 입장해야지 들어가는 거잖아. 봐봐. 입장을 해야지. 지금 안에만 보고 나올 수 없나요? 여길 가야 돼, 여기. 나 여기 궁금하단 말이야. 여기 옆에가 30% 할인이야. 강원도민은. 아, 근데 어차피 우리 보고 가면 할인해 준다는 거 아니야?
그럼 저기 갔다 여기 오면 되겠네. 어? 이걸 봐야 저걸 할인해 준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거 30% 할인이야. 저거. 예. 이불을 여기가 무료예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셔서 보세요. 저희 가서 보면 여기가 무료래. 아, 예, 감사합니다. 이불을 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몰라. 저 사람은 우리가 지금 본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 글쎄 여기 있네 속초사의길. 아무도 모르던 속초사의길 나와있네. 지금 찍고 있어 이걸로 자세하게. 어디 있다는 거야? 뭐가? 도장이 어디 있다는 건데 도장 위치가 나와있는 건 아니야? 아 그러네. 그건 좀 그렇다. 도장 위치가 안 나와있다. 밥 먹으러 왔어요. 양미리 축제. 지금 엑스포 공원은 청소년 문화고, 그다음에 여기 양미리 그러니까 알도르문 축제는 어른들의 무대. 술 취했나 봐. 그래서 저 가수 마이크 뺏으려고 했어. 시끄럽다고. 여기서 술 먹는데 시끄럽. 그런 건가? 자기가 노래하려는 건 줄 알았어. 그럼 저기 한. 아이 스나이퍼다. 이쪽 라인에서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배 이름이지. 배성우? 이게 양미리입니다. 여기는 숯불에 바로 구울 수 있어서. 지금 조아씨 약간 열받았어. 안 그래도 열받아. 양미리 고기 맛있긴 하더라고요 이거. 여전히 저분들 열심히 공연하시고 계세요. 사실 나 저 악기 있다? 네. 작업실에 있어. 저 부는 악기. 저 악기 있어. 어, 파이프, 나무 파이프로 된 거. 근데 여기서 먹으면 안 될 때. 여기 지금 굽는 저분 화났어. 이분 화났어. 네. 어? 되게 많이 밀렸거든. 얼마 정도 불러야 되나? 이거 맛있는데. 양미리 열 마리만. 아. 이거 만 원인데 어떻게 가져가? 어? 이거 오징어. 그럼 구이 먹어야 돼? 오늘 한 팔분 내일 팔분 내일. 50. 아. 오. 오. 정확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희 양미리 대축제 갔다가 거기 여기로 왔어요. 여기가 원래 매년 했던 곳이래요. 여기가 오징어 난전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다고 해서 한번 왔습니다. 저기 가서 먹을까 해요. 우선은 여기 뭐 하나 구경 좀 하려고요. 낮에 와서 먹었었는데. 밤에 이렇게 일을 하시네요. 원래 이곳에서 했었대요. 저 그때 양미리인가? 낮에 속초 한달살이 할 때 맛있게 먹었었어요. 양미리다. 연탄. 이렇게 여기도 배 이름으로 있어요. 이것도 네, 배 이름입니다. 여기는 직접 꺼먹네. 불러주고 저쪽에서는 꺼주는데 그 장단점이 있지. 꺼주기 선하긴 한데 그 굽기를 내가 선택을 못하고 여기는 이제 내가 꾸는 게 귀찮긴 한데 내가 꾸는 대로 꺼먹을 수 있고. 근데 여기 나 이렇게 고깃배 가까이 본 거 처음이야. 고깃배 양미리. 안녕. 양미리 지금 터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조업하는 거 처음 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미 그물에 양미리 걸려온 거 아. 터진 거 같은데. 그지? 어. 이거 다 양미리 아니야? 아닌가? 그래서 여기가 오죽은 한 잔, 양미리 한 잔. 아 예. 야 아줌마들 떼기고 있는 거 보다 내장 떼기고 아, 이런 네. 건가? 와 진짜 귀한 거 보네. 17호 맞아 17호에서 엄청 맛있게 먹었잖아 오징어 그때. 어 오징어랑 맛있게 먹었었지. 오징어 해랑에서 맛있게 먹었잖아. 저분이셨나? 어 맞죠. 모르겠다. 난 모른다고? 잡혀 있는 애들 이렇게 손질해서 떼는 거야 이거 이게 뒤에다 떼놓으시는 아. 거. 이제 그물에 이제 잡혀 온 걸 이렇게 손으로 떼는 거. 어. 이걸 이제 우리가 꺼먹는 거야. 어. 그러니까 여기 신선하겠지. 바로 잡아 온 거니까. 어. 우와. 이게 진정한 양미리 축제지.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어? 이렇게 말리고 굽고. 어디서 먹을래? 여기도 좋긴 한데 탕 그런 거 먹으려면 저기 가서 먹자. 궁금했었으니까. 여기도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가 매년 원래 여기서 있었대요. 이렇게 있는 거를 꺼먹는 거. 어. 이게 안 들어왔는데. 아직. 탁탁탁. 항상 궁금했던 식당이었는데 유람선이 유명하대요. 속초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래요. 그래서 오늘 저녁 여기서 먹을 건데 제가 탕을 안 먹어봐서 도루묵은 찌기네 찌개. 근데 도치 알탕이 맛있다고 하네요. 양미리 구이 양미리 지금 나나 모르겠다. 도루묵 아무튼 도치 알탕 저기 써 있어. 구독 손님이 없잖아. 그러네. 근데 양미리 구이랑 안에서 먹을래 밖에서 먹을래? 밖에서 밖에 낭만 있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시가 다 시가네. 이거는 찌개 있네. 소 하나랑 이거 바짝 구워서 양미리 구이랑 만든 거야. 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양미리가 나왔습니다. 이거 2만 원. 근데 이거 뭐야? 미역이. 미역튀김. 아. 맛있어. 어, 괜찮더라고. 맞다. 이거 잘 구워요? 불판이 없네. 들어갈 때도. 아. 저기 양미리 축제에서 첫날에 먹었는데 여기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왔어요. 양미리 축제장에도 구워줘요? 안 구워주잖아. 구워진 게 나와요. 근데 제대로 안 구워줘요. 어. 거의 다는 말르고 막 이런 거잖아요. 아 네 맞아요. 거의 길바닥에서 널어놔가지고 막 마른 거지. 아. 잘 들어야돼요. 여기 안 구워져요. 아. 구워서 드셔야 돼. 네네. 한 1분 3초나 2분 정도 있다가 중간부터 나가는 거예요. 배꼽 건드리 찍어도 안 되고 이게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들썩들썩. 근데 불판에서 빈다고 생각하고 떨어지면은 그때 살짝 잡아줘 딱 넣어주는 거예요. 한 번에. 그리고 똑같아요. 이쪽도 들썩들썩. 판에서 안 떨어지면 안 익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쪽에 딱 한 번 뒤집었으면은 여기서 뒤집었으면은 딱 세워서 3초 있다가 드시는 거예요. 어묵 색깔이 다 익은 거예요. 노랗게 되는 거예요. 모두 까맣으면은 까맣게 다 탄 거에 먹는 거 아니에요. 아 네. 태워서 드시면 안 돼요. 네. 딱 1분 4초 정도. 그리고 이 꼬라지 쪽은 웬만한 열기로 세웠을 때도 더위가 세우면은 이 열기로 다 익어요. 살은 금방 익어요. 그리고 좀 익으면은 갈라지고 그러면은 갈라져 등속이. 드실 때도 이렇게 가서 접시에 이렇게 딱 세워놓고 젓가락으로 콕콕콕콕 찔러서 한가를 콕콕 빼서 딱 끊어요. 콕콕 빼서 대가리에서 콕 잘라서 다시 오므려서 이렇게 찍어드시면 돼요. 떡 빼고 대가리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설명을
일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이게 판에 떨어져야지 구워진 거래요. 우리 그 양미리 대축제에서 맞아요. 신선하진 않았었어. 그지? 여기서 제대로 먹어. 근데 이렇게 해서 2만 원이면 싸다. 이거랑 알도르묵 탕 먹을 거예요. 그래서 1분 30초만 굽고 뒤집으라는 건가 봐. 근데 안 떨어지면 안 익은 거라고 했어. 옆에 목소리 큰 아저씨가 알려줬는데 옆으로 한 바퀴씩 굴리라고, 살 다 터진다고. 이거 굽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관광객으로 보시는 것 같아. 그지? 우리 모두 관광객으로 보시는 것 같아. 속초 시민인데. 드디어 먹어보는 타이다. 이게 도르묵 알탕입니다. 알 진짜 많아요. 이게 그냥 구이로 먹었을 땐 저 별로였거든요. 탕은 어떨지 보겠습니다. 기술 없어. 저는 이거 고기를 먹어보고 싶은데 알밖에 없어. 근데 원래 이렇대요. 알을 먹으려고 도르묵을 먹는 거예요. 근데 양미리는 시켜 먹고 있어요. 아, 이제 이런 걸 나중에 이제 보면 가져와야 된다.